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전남도가 추석 맞이 전통시장 코로나19 방역 실태를 점검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전남도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추석을 앞두고 고향 방문 자제 등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15일 도민과 향후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추석 연휴 전국적인 대이동이 코로나19 재확산의 중대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고향이나 친지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향우님 여러분, 고향의 정과 인심을 듬뿍 전해드려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고향 방문과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족 친지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코로나와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소중하고 평범한 일상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겨야 합니다. 이번 추석이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수칙을 확실하게 실천함으로써 가족을 위하는 명절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도민과 향후 여러분,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부탁 올리면서 항상 건강하시고 풍요로운 추석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 지사는 이날 민족 최대 명절에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마음 아프지만 이번 추석만큼은 가족과 친지의 안전을 위해 집에서 쉬는 것을 고민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남도가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에 코로나19 방역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도는 116개 전통시장에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지원하는 한편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살핍니다. 상인들의 마스크 착용과 방역용품 활용 여부, 방역관리자 운영 현황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 실태를 검사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이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지원에 나섰습니다. 도는 27억 원을 들여 구례와 곡성, 한평 등에 이재민이 사용할 수 있는 조립주택 77동을 세우고 추석 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 농촌주택 개량사업 물량 70동을 수혜 주민에게 우선 지원하고 전남건축사협회도 수혜주택의 설계비 50%를 감면해줍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주택수는 2,521동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온 가족이 모여 벌초하는 풍경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벌초 대행 서비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예초기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집니다. 기계가 지나가자 잡초가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보호 장비를 갖추고 풀을 베는 산림조합원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내려오니까 부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기 벌초하는데 대략 30분 걸리고 우리 조상 산소를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향에 오지 못하는 후손들을 대신해 정성으로 풀을 깎습니다. 묘지는 30분 만에 깔끔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벌초가 끝나면 묘지 사진을 찍어 후손에게 보내주는 서비스로 신뢰를 높입니다. 벌초 대행 서비스 신청 건수는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묘지 벌초 대행 서비스는 전년도에 비해 2배로 증가한 1,400기를 신청받아 추석 전날까지 예약이 잡힐 만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벌초 대행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소재지 산림조합이나 농협에 신청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산소 규모, 면적, 기수 등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추석되면 을에 벌초를 하며 조상묘를 돌보던 추석 성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김동진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남도가 코로나19 감염 차단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난 2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최근 전남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관리 상황 등을 공유하고 역학조사에 따른 확진자 이동 동선 공개 범위 등을 협의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보건복지부를 찾아 전남의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1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면담하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상급병원이 없고 의료수요가 높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정부 차원의 의과대학 설립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화순 백신산업특구를 중심으로 전남도 일원을 국가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록도 주민들로 이루어진 해록예술회가 오는 23일까지 전남도청에서 아름다운 동행을 주제로 작품 전시회를 엽니다. 소록도의 자연과 풍경, 한센병의 아픔 등을 담은 그림, 수필 등 30여 점을 전시합니다. 해록예술회는 주민 13명이 지난 2016년 결성한 소록도 최초 예술단체입니다. 전남도의회 의장이 지난 12일 제17대 전반기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김한종 의장은 전남 장성군 출신 삼선도의원으로 전반기 부의장을 거쳐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보건복지부 2021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에 참여해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비 13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병원선 대체건조, 수리비 등 3건, 한평군 월야보건지소와 여수시 세포보건진료소 신축 등 시설 개선 23개소, 물리치료장비 등 의료장비 확충 137건, 보건방역차량 14대 등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개 사업에 22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주택, 상가 등 4,700개 건축물에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농수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합니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선물세트와 원산지 거짓 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남도의 따뜻한 기후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 작목을 키우기 위해 아열대 작목 재배 면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사업비 80억 원을 들여 권역별 특화 작목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는 애플망고와 백향과 레드향 단지 3헥타르를 조성했고 올해는 바나나를 신규 작목으로 도입해 해남 등 9개 시군에 6헥타르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전남도의 이웃사랑 성금과 물품 기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전달해달라며 전남 농수특산품과 생활용품 등이 들어있는 응원끄러미 천상자를 전남도에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는 호우 피해를 본 이재민을 위해 모두 9억 2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품을 전남도에 기탁했습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월 21일까지 블루이코노미 디지털 사진을 공모합니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남의 역점 시책인 블루이코노미를 주제로 한 사진을 접수하면 됩니다. 전남도는 5.18 역사 해설사를 양성합니다. 10월 16일까지 위탁교육기관인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 접수하면 되고 50시간의 교육을 수료한 후 내년부터 5.18 역사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보마당입니다. 가족, 친척이 모이면 안 되는 명절, 참 씁쓸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넘어야 할 큰 고비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입니다.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이 코로나19에 불똥이 되지 않도록 이번 추석은 따뜻한 거리 두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